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B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70~7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해 차량 조수석 전면 부위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를 보니까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피해간다는 게 그만 3~4초 순간 사고 피해자도 뒷걸음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피한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혈복강 수술 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중입니다. 정형외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12주 가료를 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이며 혈복강 내에서는 외과 전문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재진에 의할 것임. 수술 의사 말씀은 1년 뒤에 인공관정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답변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앞 10m 전방인데 과속은 아닌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 횡단보도 사고는요. 횡단보도 위에서 충격이 사실 일어나야지만 횡단보도 사고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호가 있는 곳이었는지 없는 곳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신데요. 일단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로 취급이 되지 않고요. 초록불일 때만 횡단보도로 취급이 되는데 횡단보도 부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적색불일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의 규정 속도에 맞게 운행을 했다면 과속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형사 처벌에 있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어서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과속은 그 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을 때 시속 20km 이상 초과했을 때만 과속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도로 상황이나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이유로 과속을 하고 평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문제인데요. 지금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부근이긴 하지만 일단은 횡단보도 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횡단보도 사고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고요. 만약에 과속도 없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아닌 상황인데 피해자가 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입건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상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사고의 상해가 중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중상해 사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형사 입건을 하게 될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고 진술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또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진술을 하고 오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아마 형사 입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상명과 예상되는 장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오른쪽 비구 즉 고관절부의 분쇄골절을 입으셨기 때문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좀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연구장애로 한 15%의 장애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게 되면요. 재료비와 수술비, 뭐 재반 비용 등을 합쳐서 수술을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이상 이런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부상 부위를 보니까 경골 근위부 쪽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틀관절, 즉 무릎뼈 쪽에 골절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절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연구장애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지부 쪽에도 골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도 향후에 강직장애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료를 하시면서 예후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개강내 출혈이나 복강내 출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해가 꽤 중해 보여요. 그래서 그 보험사랑 어떤 합의를 진행하는 시점은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보면 상해 정도도 중하고요. 그리고 또 질문 올려주신 분의 내용을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과 관련된 부분, 뭐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유 장애나 이런 부분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보험사랑 합의를 보시는 게 아주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통상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정도의 상해를 입으신 사고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보험사랑 이제 한뭐 합의에 대한 시도를 하시긴 하는데 아마 소송을 통해서 뭐 정확한 장애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감정을 받아야지만 아마 최종적인 손해배상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뭐 산재 처리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어떤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때그 회사가 가입돼 있는 산재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 차량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와 협상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이렇게 중상을 당하신 분들의 정확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은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